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10에서 40mm, 영남 해안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아 서늘하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고요. 이 낮이 되면 가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 28도, 대전 27도, 광주 2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 반면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강릉 낮 기온 22도, 포항 24도가 예상됩니다.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, 제주도에는 강풍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종일 공기가 깨끗하겠고요.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